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자, 오늘은 의대에서 연애를 과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슬픈 이야기에 오늘은 시발점, 그러니까 발단 과정을 말씀드릴까 해요. 소설처럼 발단, 전개, 위기,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에서 발단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과 2년 때 노는 시기였잖아요. 이때는 연애를 많이 한단 말이야. 저때 말이죠. 동기 50명 중에 남자가 42명, 여자가 8명이었어요. 이제 아래 키수로 갈수록 여자가 좀 많아진 형태긴 했는데, 보통 연애는 다 여기 안에서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의대에서 연애를 서로 눈 맞냐? 어떻게 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냐? 일단은 의대를 입학한, 처음으로 대학을 입학한 신입생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전에 다른 대학 다니다가 왔다가 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까까머리는 아니고, 볼륨펌을 했다가 무슨 펌을 했다가 염색을 했다가 난리 발광을 친이 의대 1학년 기준입니다. 막 7만원어치의 펌을 한이 의대생들이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의대 내에서 연애를 하려는 사람, 둘째는 의대 밖에서 연애를 하던 사람, 그리고 할 사람, 세 번째는 연애는 관심 없고 게임만 하는 사람. 여기서 의외로 많은 숫자가 뭐할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와, 저 공부 끝나 와가지고 이제 막 설레는 마음, 벚꽃 촤 내리고 장범준 노래 들리고, 이때 뭐할것 같아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3번이겠어요? 3번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3번을 택해요. 왜냐? 이게 자이겠어요, 타이겠어요? 보통은 1로 선택했다가 처음에 2를 생각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의대 내에서 연애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입학을 했는데, 자이반, 타이반으로 3으로 와. 2도 밖에서 연애를 하고 있다가, 혹은 밖에서 연애를 트라이 했다가 다시 3으로 와. 그러니까 3번이 의대에서 연애를 포기하고 게임만 하는 이 3번 그룹이 옥천 허브 같은 거야. 택배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있잖아, 그 옥천 허브에 이렇게 껴있잖아. 그런 것처럼 항상 이 옥천 허브가 3번입니다. 그리고 2번 그룹, 과 밖에서 연애를 하는 그룹은 보통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왔다가 연결하거나 밖에서 미팅을 통해서 연애를 한 사람들인데,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한 사람들은 인싸입니다, 인싸. 왜냐? 나는 못했었어. 저는 남중남고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연애 못했어요. 남중남고도 연애한다는데 이 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딱 대학을 입학을 하면은 선배님들이 이리 콤, 어이 금다터, 너 CC 하지 마. 까불까불한 거 보니까 싹수가 보여. CC 하지 마. 이러거든요. 보통 그런 조언 해주는 선배 특, 본인이 함. 전좀 맞아요. 솔직히 뭐 CC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나? 보통 못 하거나 그런 거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CC 하지 말라는 선배들 눈을 보면은 가만히 눈을 봐요. 저 선배가 어떻지 이러면은 눈이 약간 울고 있어. 슬픈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선배들이지. 근데 그 선배들이 마음 한구석에 또 그런 생각을 해. 아, 얘 CC하면 좀 재밌겠는데? 또썰좀 듣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선배들을 만난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죠. 보통 의대에서 연애 발단이 되는 부분은 예과 1학년 때가 가장 크겠죠, 당연히. 예과 1학년 1학기예요. 잘 생각하세요. 1학기예요. 2학기는 약간 좀 슬픈 이야기가 많은 해고, 1학기입니다. 1학기 때 언제 뭘 하냐? 예과 1학년 때는 보통 다른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의대는 의대끼리만 수업을 듣는 게좀 많아요. 동아리도 같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의대는 해부 같은 걸 하는데, 이거는 사람 해부 이야기 아니고, 예과 때는 쥐, 햄스터, 붕어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붕어를 기절시켜가지고 심장을 한번 떼보고 이런 거를 해요.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합니다. 이때 그러면은 실험조를 정할 거 아니에요. 실험조, 여자 한 명, 남자 세 명으로 됐어요. 저희는 여자가 적으니까. 근데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여둘 남둘 이런 식으로 조가 생깁니다. 여자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이 붕어를 잡는다거나 이 쥐를 기절시킨다거나 쥐 척추를 부순다거나 이런 걸잘 못합니다. 좀 징그러우기도 하고, 보통 남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죠. 여자 동기들이 뭘 하냐? 보고서를 적어줍니다.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잖아.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단 말이지. 오고 가는 정 속에서 그러면은 뭐가 싹 피냐? 사랑이 싹 핍니다. 아, 안 돼! 딱 의대 입학했는데 뭐 마음에 멜랑꼴리 하다가, 어? 쟤좀 챙겼는데? 어? 같은 조네? 어? 말도 잘 통하네? 어? 재밌네? 나가. 이러다가 연애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이런 동기가 꼭 있어요. 나무들보 같은 동기가 있는데, 저도 그런 동기가 있었죠. 모아이, 그러니까 나무들보 같은 친구들은 연애를 안 하죠. 근데 이 친구가 좀 일관되더라고. 예과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뒤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걘 CC를 안 했죠. 결국 연애를 하려면은 눈이 맞아야 되고, 그 눈을 맞으려면 눈을 떠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예과 1학년 때는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맨날 튀거나 맨날 자는 애들은 보통 CC를 잘 합니다. 잘생겼으면 열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눈이 맞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슬픈 CC의 결말이 보이는 연애가 시작되는 거죠. 왜 자꾸 슬픈 이야기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갈등이랑 결말에 나올 건데, 이 사람들은 예과 때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동기 이야기, 선배 욕, 수능, 내신, 술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게 하는데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그리고 막 수능 내신 가지고 서로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더 높네, 넌 못했네, 이런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좋으면서도 나쁘고 좀 그렇습니다. 선배 욕을 많이 하는데, 형, 저 안 했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무튼 대충 1학기 되면은 짝이 맞아요. 그래서 롤로 따지면은 자기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정글러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정글러가 뭐냐, 뭔지 알죠? 썸을 안 탔는데 혼자 썸을 탄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갱 타이밍이 아니야. 근데 갱을 왔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 그래놓고는 채팅장치죠. 할 거 다 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정글러들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 썸을 안 탔는데 썸을 혼자 탄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고백을 해. 그리고 혼자 다시 돌아가. 그래놓고는 아 어장당했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보통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 3번으로 오죠. 5억천 허브로 와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난관을 거쳐가지고 정글링도 좀 치우고 눈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한 연애는 동기가 하는 거고, 선후배가 눈 맞는 경우는 동아리에서 많이 눈을 맞아요. 의대는 특이하게 과끼리, 자기 과끼리만 동아리를 합니다. 다른 과가 못 껴요. 동아리 딱 입기를 했어. 그럼 선배들이 이미 당신은 찍어놨어요. 자의반 타의반 선배들이 아 나 제가 좀 마음속으로 마음에 드는데 대시 한번 해볼까? 이미 당신은 이미 선배들한테 마음이 찍혀 있는 거야. 선배들이 대시를 합니다. 선배들이 대시를 하게 되면은 동기들이 좀 애기 같아 보여. 애 같아 보여. 맨날 수능 이야기 하고 자빠졌고, 근데 선배들은 뭔가 달라. 유급 이야기도 좀 되게 하고, 이 교수님은 어떻다, 저 교수님은 어떻다, 아 곧 본과인데 괜히 멋있어 보여. 그래서 선배랑 많이 사귀기도 합니다. 저도 선배의 눈에 사로잡혔죠. 입만 벌리면 언제냐, 제 룸메이트 형이 에이 출신 고등학교가 혹시 어디야? 아 저 야구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럼 야구 동아리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선배한테 야구 동아리로 찍혔던, 스카웃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의대에서 연애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 실험실조에서 눈 맞는 경우는 동기, 동아리에서 눈 맞는 경우는 선후배가 돼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근데 어때요? 본과랑 예과랑 연애 안 해? 본과랑 예과랑 연애 안 하냐고. 본과는 또 본과끼리랍니다. 왜냐? 예과랑은 잘 못해요. 왜냐? 본과 때는 지 살기 바쁘기 때문에 예과로 연애가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 오빠, 아니 누나, 아무리 공부가 바빠도 아무리 공부를 하루 종일 해도 하루 종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험 끝나고 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아, 맞는데 그건 이론상 맞는데. 아니 오빠, 아니 누나, 이거는 성의의 문제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험 끝나고 시험 힘든 거 알아요. 유급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끝나고 만날 수 있잖아요. 꼭 동기랑 롤, 술, 꼭 동기랑 카페 가야 돼요? 꼭 그때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아 맞지. 아 맞는데. 킹론상 맞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따지는 사람 특, 본인 본과 때는 조건만 쏙 빼고 헤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만 안 벌어지면은 보통 연애하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 다 헤어집니다. 아니 말고. 그래, 여기까지 해서 예과 때 연애를 하는 발단, 슬픈 연애의 시작, 결말이 슬퍼. 나중에 그거는 알려줄 거고, 슬픈 연애의 시작이 되는 이 발단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슬픈지는 앞으로 이야기, 갈등의 시작, 위기, 절정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폼 잘 쉬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